워시크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린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하이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 유튜브 채널에 흥미로운 뮤직비디오가 하나 올라왔어요. 이렇게 또 집에 와가지고 녹화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, 처음 보는 아티스트가 F-HERO와 협업을 해서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. 거프 카나우드라는 분인데, 제가 이분을 잘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좀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. 태국의 유명한 배우 겸 가수, 약간 뭐 만능 엔터테이너 같은 그런 연예인 분이셨습니다.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. 심지어 이분을 검색해보면 한국 팬 계정도 있더라고요. 막 한글 자막으로 막 이렇게 달려있는 팬 계정도 있는 걸 보고 좀 굉장히 놀랐어요. 뭐 일거수일투족, 가십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해가지고 올려놓은 막 영상들도 있더라고요. 대단히 유명한 연예인 분이시라는 거를 알았습니다. 이분이 F-HERO 형님과 협업을 해서 Why You So Serious라는 뮤직비디오를 올렸고, 프로듀싱이 니노와 버캐시가 참여를 했습니다. 흥미로운 거는 여기 작사를 보면 하이트레인 아티스트들이 대거 참여를 해 있어요. 뭐 던키스, 오지바비, 그리고 뭐 제이 제스퍼, 픽스드까지도 작사가에 참여를 해 있다는 거 굉장히 놀랍습니다. 이런 경우가 제가 추측해 보건데 진짜 태국에서 유명한 스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제 뭐 태국 힙합 씬의 이제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곡을 위해서 다 이렇게 참여를 하는 거를 보면 이분의 영향력이 대단하다라는 거를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이 하이클라우드 엔터테인먼트가 영어 자막을 달아준 덕분에 무슨 내용인지를 이해하면서 비디오를 볼 수 있게 됐어요. 어찌됐든 anyway, Why You So Serious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Uh-huh. 아니 이 형님 자꾸 요즘에는 굉장히 좀 터프한 느낌으로 벌스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. 원래 대중적인 곡들 많이 만드시는 분이었잖아요. 방금 에이 한 소리 들었죠? 픽스드 목소리야. 이거 맞아. 어떤 자신의 성공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이렇게 파리 라이프를 즐기고 있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음악의 분위기는 뭔가 힙합이긴 한데 좀 팝적인? 파퓰러적인? 약간 아이돌 그룹들이 힙합 음악 만들 때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. 약간 그런 분위기가 반영된 것 같아. 제가 유튜브에 이분 영상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런 겉모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부드럽고 유연한 이런 이미지로 좀 보였어요. 변신이 좀 필요하셨던 것 같아.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남성적이고 터프한 느낌으로 곡을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이 파트가 제일 좋다. 이거 약간 내가 추측해보건데 이 파트는 오지바비가 작사를 했을 것 같아. 이건 그냥 내 느낌이에요, 단순하게. 형님은 확실히 이런 좀 터프한 모습들이 멋있는 것 같아. 나는 형님이 이런 음악을 계속 했으면 좋겠어. 큰 형님답습니다. 네.
태국도 힙합이 인기가 아직도 대단한가 봐요. 이렇게 보면 정상급 연예인들도 이제 앨범을 낼 때 힙합을 가져오는 거 보면 확실히 힙합이 돈이 되는 음악이다 라는 걸 느낍니다. 작사가들이 이제 래퍼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래퍼들이 생각하는 래퍼들이 퍼포머한테 이제 이렇게 느낌으로 표현했으면 하는 느낌들이 있잖아요. 사실 저는 이분의 음악을 뭐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뭐 예전에 올라왔던 막 뮤직비디오들도 봤지만 힙합의 느낌과는 좀 거리가 있었거든요. 그래도 많이 뭔가 뭐 연습이나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좀 작사가들의 의도대로는 많이 반영되게 자신이 퍼포머가 표현을 한 것 같아. 이 Why you so rich man 하면서 이거 하는 이 안무 동작 있잖아요. 이거 왠지 틱톡 댄스를 위한 약간 그런 타겟을 한 파트 같아. 조커의 웃음을 형상화했죠? 뭔가 태국 최고의 엔터테이너랑 막 이제 또 태국 힙합의 큰형님 이렇게 딱 조합이 딱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것도 되게 보는 게 멋있다. 솔직하게 얘기할게요. 힙합 음악을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서 듣는 사람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 취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정상급 연예인이 앨범을 만드는 데 있어서 힙합을 가져와가지고 그 나름대로의 멋을 보여주려고 하고 게다가 이제 태국 힙합의 큰형님이 또 이렇게 또 옆에서 피처링까지 하니까 저는 이런 움직임들이 좋아요. 사실은 힙합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래퍼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힙합이 아닌 영역에 있는 사람이 힙합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해요. 특히 이런 분같이 영향력이 큰 연예인 같은 분들이 힙합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아티스트로서 데뷔를 하기 위해서 앨범을 만들 때 힙합을 가져온다라든가 나름의 연습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힙합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곡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싶어요. 아니 나는 어떻게 딱 이렇게 유추가 돼. 이 파트에서는 누가 작사를 해줬고 이 파트에서 누가 작사를 해줬고 약간 그런 느낌들? 특히 벌스 1은 어차피 픽스드가 이런 뭐 이런 소리들이 계속 들리니까 아 저기는 픽스드의 작사가 있었나 보다라는 추측이 들었고 벌스 2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작할 때 오지바비가 왠지 작사를 거기를 맡았을 것 같아. 그런 랩 스킬이나 이런 것들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봤어요. 아 오지바비가 랩을 하면 이런 느낌이었지 라는 이런 생각이 있잖아. 좀 그런 거 유추해 보느라고 이 곡을 좀 재밌게 들었던 것 같아요. 힙합을 그래도 대중화 시켜야 또 시장이 커지고 또 힙합이 잘 팔리는 음악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좋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